아직도 안 갔어? 여기 우리 집인데 어떻게 니네 집이냐고. 내가 왜 이 남편인데? 한 2, 3일 전부터 계속 우리 집 와가지고 기다리는데 내가 미래의 너 남편이다. 너무 행복하네요. 빨리 와. 아니, 나 좋아해주는 건 고마운데 어쨌든 나 오해받을 수도 있잖아요. 보니까 교복 같고 나이도 어린 것 같은데. 너 몇 살이야? 내 나이도 몰라? 아니 몇 살이냐고. 19? 너 나 나이 몇 살인 줄 알아? 20. 나이 차이 10살이야 10살. 삼촌이야 삼촌. 원하는 게 뭐야 원하는 게? 그래 들어와. 너 집 구경하고 가라. 그냥 딱 집 구경만 하고 그냥 가야 돼. 아니 왜 뭐 대체 뭘 원하는 거야 나한테? 어? 구경 뭐 여기 나 자는데 여기 내 컴퓨터 방인데 한번 볼래? 내 여자친구 있는 거 아는데 나 미래의 남편이야. 뭐 결혼했어? 아 결혼은 안 했는데. 그래서 내가 만약에 너 만나면 범죄야. 19, 나 28. 두 달밖에 안 남았어. 아씨. 그럼 두 달 있다가 나를 찾아오면 되지. 나 오해받게. 어? 맨날 찾아오면 어떡해 이렇게. 두 달 있다 만나면 지금 만나면 상관 없어. 오해받아. 나 오해받으면 나 큰일 나. 구경 다 했으면 이제 가. 이 방은 못 봤는데. 이 방 뭐 하는 방인 줄 알아? 어때? 호래비 냄새 나지? 내가 뭘 했는데. 아는 분이야? 아니요, 저 초면입니다. 19살이시네. 내가 부르는 게스트 아니야. 누가 부르신 거야? 집 앞에서 계속 기다리길래. 진짜요? 팬이신가? 그러면? 아니, 그 남편이에요. 남편이요? 네, 아니, 아니 그 엊그제까지 그 저희는 네. 남성부터. 형 약간 좀 형 많이 좋아하시는 것 같은데. 그래서 내가 오해받기 싫어서 너 부른 거고. 근데 그 판영 어디가 좋아서 오신 거예요? 저 앞까지 찾아오셔서 또 이런 경우는 처음이네요. 근데 공부하실 때 아닌가? 지금? 아 그래요? 아 그럴 수 있죠. 공부 잘하셨나봐요. 아니요 저 공부 못해서 지금 이러고 있잖아요. 공부 잘했으면 지금 이러고 아니죠. 지금 몇 시인 줄 알아? 안 해? 부모님 빨리 부모님 빨리 그게 나야? 어 가서 보여드려. 그래 뭐래 부모님이 형이 책임져야 되겠다. 이거 19살인데 형 좋아가지고 지금 집 안까지 지금 들어왔잖아요. 어떡하실 거예요? 자라나는 새싹을. 잘생겼으니까 뭐. 남자친구 사귀어봤어? 그건 사생활이잖아. 아 있는데 아니 사귀어봤어? 좀 물어보는 거야 솔직한 남자니까. 사귀어봤어? 난 남자친구 사귀었던 여자 별로 안 좋아해. 안 사귀어봤으면 결혼하려 그랬는데 사귀어봤다고 하니까 남자친구 안 사귀어본 여자를 원해. 그런 여자랑 결혼할 거야. 찍다 보니까 그렇게 됐네요. 밥 먹고 가? 알았지? 아까부터 반말을 나 존댓말 하는 여자 좋아해. 내가 태까지 반말했는데 갑자기 존댓말했어. 아, 이런 남자 좋아? 미쳐 돌아서 그냥 죽여버려야죠. 아니 너 그걸 하나 물어보고 싶은 게, 너 엊그저께 우리 집 앞에 비밀번호 왜 쳤어? 그냥 한번 쳐봤어. 자 이거 하나 먹어. 오빠 돈도 없어. 괜찮아? 왜? 왜 뭐가 왜 웃긴 거야? 아니 왜 웃는 거야? 아니 말잘 귀여워서요. 나랑 결혼하면 결혼식도 못해. 돈이 없으니까. 너 결혼식 갈 때 돈 드는 거 알아? 알지. 우리 엄마 거 해줄 거야. 우리 집 주소가 노출이 되나 봐. 나 집 주소 깐 적도 없는데 막 택배 오고 막 그런다니까? 너 어떻게 알았어? 유추했지. 뭐 어떻게 됐지 않았어? 그럼 밖에 찍잖아. 또 반대로 어떤 남자가
왜 어떤 점에서? 날 그만큼 좋아한다는 거죠. 이건 스토킹이야. 너가 말해. 똑바로 말해. 아, 근데 이거 스토킹이긴 한데. 응? 그래도 형이 책임져야죠. 여기까지 왔는데 뭐. 지휘야, 자꾸 이상한 소리 하고 있어. 지금 내 여자친구가 이거 보면 속상하지 않을까? 내 할 거 아니야? 강한 여자네. 아, 젊음의 패기 답네요. 보고 있냐? 잘해라. 하여튼 다음부터 이게 타자고 막 이러면 안 돼. 왜? 그럼 성인 되고 와. 두 달 뒤에 막 이사 다니는 거 아니야? 아 근데 그럴 돈도 없다고. 두 달 뒤에 오면 뭐 맛있는 거 사드릴 거예요? 아, 맛있는 건 언제든 사줄 수 있는데 이렇게 갑자기 막 찾아오고 이러면. 그럼 왜 거짓말해? 어? 거짓말 죄송합니다! 아 빚을 내서라도 사준다고. 아 존나 무섭네. 얘 뭐 성격이 처음 보는 성격이야. 아 이제 간다. 아니 왜 간다고 했잖아. 너무 늦은 게 나랑 뭔 상관인데. 이성 남자니까 안 되지. 자고 하는 건 절대 안 돼. 그건 진짜 절대 안 되는 거야. 이상한 거 탄 거 아니지? 좀 그래도 기술이 좋아가지고 가. 어, 잘 먹게. 진짜 다 시는 오지 않은 말을 안 할 테니까 두 달 있다 와. 두 달 알았지? 하... 찍으면서 이런 종류로 영상 찍은 적 진짜 많을 거예요. 진짜 이런 일이 좀 많아. 택배도 막 진짜 집 주소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지만 택배 보낸다고 제가 너무 했습니다. 팬심은 감사한데 티가 이제 막 안 좋은 거 탔을 수도 있잖아. 그렇죠. 그러니까 진짜 팬인지 아닌지 구분을 못하잖아. 근데 제가 형이었으면 성인 되고 나서 이제 저한테 찾아오고 이쁘면 와우. 왜 그렇게 쳐다봐요? 아니 그러니까 이제 성인이고 이제 저를 이제 제가 여자친구 이제 없다고 한 가정하에 그런 그 저는 이제 나이스입니다. 나이스. 아이가 집에 들어와서 뭐 어떻게 해요? 아야. 개쓰레기 새끼. 아니 그게 아니고 그러니까 뭐 저는 밥